다음 주 어떠한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시초가 공략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윤석 대표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떠한 종목을 좀 담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종목 좀 알려주시죠. 네, 저는 이제 에코 마케팅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코 마케팅 하면은 자회사인 레깅스 업체 안다르가 지금 효자 종목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효자 기업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앵커님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안다르라는 기업이 꽤 유명하냐, 레깅스를 유명하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이 그 320억, 전분기 대비해서 1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31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7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스판덱스 브랜드인 그 라이크라 와 라이센스 글로벌 계약도 체결을 해서 앞으로 모기업인 에코마케팅과 시너지 효과가 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깅스와 관련된 거는 미국 증시에서도 굉장히 뜨겁죠. 룰루레몬이라는 종목이 지금 굉장히 우량주로 거기서 승승장구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에코마케팅은 이 자회사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이 안다르를 작년에 인수를 했는데 그 기업 내 갑질 논란이 있었고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요. 본업인 광고 매출이 이제 정상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호라의 역기조 효과, 그다음에 안다르의 정상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악재들을 털고 이제 영업이익이 부진한 그런 악재들을 털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서프라이즈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차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로 실적이 호전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주가치 재고 측면에서 전체 주식의 1.8%에 달하는 주식을 또 소각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단기간에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저점에서 반등을 한 이후에 이틀 연속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려주고 있고 바닥권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봤고요. 바닥권 반등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22,000원, 5,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21,000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하고요. 16,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깅스의 파워로 얼마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주 공략할 종목 뭘 가지고 오셨나요? 네, 신텍 들고 왔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반도체 이제 PCB 업체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구조적인 성장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짧게는 23년, 길게는 26년까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LG이노텍이나 이런 또 추가적인 기업들이 접근을 하게 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23년 하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좀 긍정적인 이런 업황에 따라서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이런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23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최대 실적이 좀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3년에 늘어나더라도 하반기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23년까지도 이런 긍정적인 시세가 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FCBGA 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텍 역시나 이러한 흐름들에 따라서 이제 증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판 가격의 상승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견조하게 수요가 유지되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특정 섹터에서 공급 부족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공급이 다시 과잉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될 수 있는데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뭐 대덕전자 뭐 그리고 신텍 다 영위하는 사업군들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다르고 뭐 삼성전기랑도 좀 다릅니다. 특히나 일본 쪽이랑도 다르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잡아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하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이런 법안 통과도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MSP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판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산업의 성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오늘 조금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수 가능한데 만약에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단라인에서 다시 잡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충분히 이제 상단라인 돌파를 해서 신고가 흐름으로 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00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 36,500원입니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되던 첫 번째 라인 부분에 이탈되지 않으면은 꾸준히 우상향 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시초가 공략주 에코마케티 그리고 심태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하이브와 YG 플러스 엔터 관련주들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